이태준의 돌다리 위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창섭이 병원확장을 위하여 땅을 팔자고 아버지에게 건의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농토를 파는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땅을 오로지 금전적인 가치,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죠.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거. 지금 뭐 우리 집값, 이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집을 거주, 내지는 생활의 공간으로 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랐어? 팔지 뭐.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것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땅을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자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자본주의의 물질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옆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째, 혼자, 요게 포인트죠. 어머니가 관심 있는 것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결국 뭐야? 손자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거죠. 오늘로 가야 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가야 돼. 그럼 뭐야?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방문 목적이 따로 있다. 오늘로 갈걸 뭐라 고오는 자 <laughs>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자, 서운함이에요. 인제 어머니 것은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데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머니의 소망이 드러나요.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도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버트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반대할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절 일종의 갈등 암시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까 뭐요? 전개 파트에서.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돌다리를 다 고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끊었어, 굳이, 그죠? 굳이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의사인 아들이 아버지를 환자 대하듯 한다. 되게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감정을 배제시킨 말하기 방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냉정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설득하러 가면서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laughs> 위아래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마치 느낌이. 그죠? 계속 갑시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점. 첫 번째.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순리라는 점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모시지 못했으면 지가 내려오면 되지. 왜굳이 부모님이 올라와야 돼? 그거는 해결 방법을 자신의 입장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창섭은 되게 합리적이고, 자기본의적이고, 계산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 한마디로 장사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 손님을 못 받네 손님을 못 받으니까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네 가 아니라 돈을 못 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야 영업상에 어떤 소해가 발생하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병원을 확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국에 지금 시국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건물을 못죠 라고 한다면 일제 말기에요 전쟁이 나고 태평양 전쟁 막 후반기. 그 다음에 그래서 물자가 매우 부족한 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마침 정말로 우연히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나타났다.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 방화는 불을 방지하는 거, 화재방지 방공은 적이 쳐들어와가지고서 나 포탄 쏘고 할때 막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적 배경이 딱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소로 꾸미는 것이, 꾸미었던 것. 입원실로 변장하기. 이때 변장이라고 하는 건 개조하기. 뭐 이런 뜻이겠죠?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 야,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면 뭐 입원실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실 만들고, 수술실 만들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병원으로서 아주 어때요? 적합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가격이 매우 염한 것. 염하다는 것은요,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가격이 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이 딱 맞는 이유가 나왔네요. 그죠? 병원 건물로서 매우 적합하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네. 염하기는 염하나, 싸기는 싸나, 32,000원이라는 점. 32,000원? 지갑 안에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시 화폐 기준으로 갑니다.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 원. 그러니까 병원 팔면 1만 5천 원이야. 그러니까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죠. 자,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데 들어갈 것이니 한마디로 지금 병원을 팔아 가지고 확장 비용의 일부로 투자할 것이니. 집값 3만 2천 원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창서비가 필요한 돈은 얼마야? 3만 2천 원이죠. 그럼 창서비가 땅을 팔아서 마련하고 싶은 돈이 얼마야? 3만 2천 원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에 땅을 둔대야 1년에 고작 3천 원 정도 이익이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팔면 4년, 길어도 4년, 짧으면 3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는 것은 결국 뭡니까? 원금 회수에서 돈의 이득을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경제적 가치만을 중심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가지껏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서울 가까이에 좋은 거살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고,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관심 없어. 그냥 뭐야! 돈 있으면 땅살수 있는 거고, 땅값 오르면 팔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황금성 즉 뭐야 교환적 가치로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창섭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 볼까요 그랬더니 뭡니까 다양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의 타당성을 언급하며 설득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성격이 나온다라고 봐요. 왜? 속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근데 그걸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일단은 대답을 지연시켜요. 유보시켜요. 왜? 그것은 아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 다음에 아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면 이 땅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참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려 기품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를 올려놓고야. 자, 한마디로 돌다리를 완전히 보수를 마치고야. 들어와서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의 모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창섭의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창섭은 일단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인정. 그런데 한 집에 모여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려면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어찌본다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상하게 자기본위적이라는게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그렇죠.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들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마침 3층 양옥이 나타났다. 자, 병원이 확장을 해야 된다. 병원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지금 시국에 딱 적합한 건물이고 더더군다나 가격도 싸다. 즉, 구입하려는 건물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을 팔겠다. 그리고 투자하겠다. 100% 투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원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 추가 비용은 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농사 짓는 땅은 1년에 3,000원 밖에 못 얻는다. 그런데 나는 그것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뽑아낼 수 있다. 실질적 이익을 근거로, 까짓 것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땅을살수 있다. 아버지께 땅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겠죠? 그죠? 경제적 이득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땅 팔자죠.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하기 방식은요. 매우매우 매우, 베리베리 매치 마니아게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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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분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태준의 돌다리 위기파트 창섭이 병원 확장을 위하여 땅을 팔자고. 아버지에게 건의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